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앞서 저희 뉴스 기사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은행주, 금융주 이야기 준비를 하셨어요. 네. 최근에 뭐 금리가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최근에 동향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네. 시장 대비 요즘에 좀 강한 데가 어디냐라고 찾게 되면은 은행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와 함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적 기조가 바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변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쌉니다. 은행주는 전통 은행 보험주는 싸니까 이게 어떤 모멘텀과 함께 변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한눈에 보셔도 코스피 지수가 지금 분홍색인데 분홍색과는 3월달 들면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탄력적인 거는 은행도 그렇지만 보험주가 더 강하다라는 네. 쪽인데, 특히 은행주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대 마진의 변화, 저희가 NIM이라고 하죠. 네. 네,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은행 쪽에서 나오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험주도 만만치 않은 게 보험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험료 내죠. 그러면 보험금을 쌓아놨다가 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제 갖고 있는 돈인데 그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운용을 합니다. 근데 운용을 하는데 그래도 공격적인데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이자 시장 이자를 바라보는 쪽에 대표적인 채권 투자가 많은 흐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과 이자율이 올라갈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보험 쪽에서는 조금 더 운용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반대로 증권주는 재미없습니다. 같은 금융주라고 하더라도 시장과 거의 같이 움직이고 또 유동성의 수혜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증권주는 지금 시장에서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또 은행주를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채권 금리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거의 핫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를 제가 월봉으로 표시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흐름은 사실인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들은 일단 지금 한 2%대 정도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지난 그 코로나19 사태 때 나왔던 부분들의 변화와 함께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5에서 2 사이 정도는 일단 코로나19를 회복해서 그 전 수준으로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물 경기가 코로나19를 벗어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1.5에서 뭐 1.6, 1.7 이 정도는 저항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안착하는지도 일단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유가입니다. 유가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향 안정된다 그러면 금리도 빠질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리와 은행주의 비교를 해봤을 때 한 2017년도, 18년도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질의 금리가 바닥을 치고 반전했을 때 그 기미가 나오기 전부터 은행주는 올라가기 시작해서 가장 많이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부분들이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쪽에서 금리의 흐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흐름들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관점 쪽에서 살짝 변화가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기 국면들이죠.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이제 은행들이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기 그 일들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수익은 역시 예대 마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예대 마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는지 그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그냥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네. 상황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기준금리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대금리, 즉 예대 마진도 바닥을 친 게 작년에 하반기 때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예대금리 차는 확대되기 시작하는 초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가 반영하는 대표적인 또 그림 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신용대출도 신용대출이지만 이제 담보대출, 뭐 중소기업 관련된 보증서 대출, 이쪽도 담보대출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대출을 많이 끼어서 여러 가지 투자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담보대출 금리 자체도 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은행 입장 쪽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주 실적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우려는 많았어도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주가는 재미없이 좀 밀렸어도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성장을 안 할 뿐이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올해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2019년도보다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도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약하게나마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은행에 대한 재평가도 다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고요. 게다가 앞서 잠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은행 쪽에서 비은행 부분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많이 네.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예대 마진만 가지고 장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 이외에 서비스 관련된 쪽, 뭐 대표적으로 요즘 금융지주도 안에 이제 증권이나 보험 쪽이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 전통적인 은행 쪽이 아닌 쪽에 대해서도 실적 기여도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 다변화에 대한 은행의 고민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실적을 다변화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자 하는 노력이 그간 있었고 이제 네. 또 마진 예대 마진도 좋아질 네.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주들의 주가의 흐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실제 뭐 올해 실적 면에서 예대 마진 좋아지면서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은행주들의 실적 동향을 한번 네.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 전제는 싸다입니다. 예, 특히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 올해도 다 성장은 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는 좀 예외죠. 이 부분은 아마 충당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쌓느라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밸류를 본다 거의 다 5배가 넘는 게 거의 없는 상황들이죠. 지방은행주는 훨씬 더 쌉니다. 게다가 자산 대비 보게 되면은 0.5배가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거의 다 어떤 지방은행주는 더 저평가고요. 그런데 배당은 다 5%대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 자산, 배당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싼 종목은 같이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전부터 들고 갔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저희 또 금융주 얘기를 작년에 잠깐 드릴 때 뭐 어떤 보험주 쪽에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도 싸다란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던 논리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가는 일단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올랐던 주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약간 또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주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네. 뭐 또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은행주를 바라보는 입장은 싸다는 관점 쪽에서 접근은 가능하되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혹시나 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을 잃겠죠. 그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약간 좀 타이밍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시장이 만약에 또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또 올랐던 쪽은 소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되 단기적으로는 타이밍을 계속 확인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싼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은행에 예금을 들어서 일단 뭐 올해 뭐 한 1%대 2%대 예금 수익을 노리느니 차라리 은행주를 사서 배당 수익률과 저평가를 노리는 전략들이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 좀 장기적인 시각들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은행주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적인 리스크입니다. 계속 좀 될만 하면은 뭐 이제 직접적인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배당도 줄여라. 네. 그리고 또 뭐 대출 관련된 쪽도 직접적으로 압박이 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율은행, 자율적인 정책 쪽에 대한 변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충당금 이슈인데 지금 현재 작년에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대출을 많이 줬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도 연장을 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은행의 입맛이 아니라 그냥 정부의 정책대로 또 그냥 강제로 연장해줘라 라고 하게 되면 또 부실화될 수 있을 또 부분들도 살짝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했지만 주가가 못 갔다는 부분들이 여기를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 뭐 배당 메리트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 안에서도 금리가 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다른 섹터들도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쪽에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좀 덜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카드 이용 수도 많아지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보게 되면 요즘 유통주들 괜찮은데 네. 카드 가서 카드 긁겠죠.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카드 사용 증가와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수혜를 보겠죠. 이런 쪽도 생각하게 되면 삼성 카드도 올해 실적 변화는 우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리드코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부업체. 대부업체죠. 네. 유류업이 또 있는데 한 매출의 한 절반은 이런 대부 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대부업 최고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네. 20%대로 인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 상승과 같이 이어지는 예대 마진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리드코프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대부업이란 좀 부담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너무 많이 기대하기보다 어떤 탄력들은 이용하는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많이 나면 비난받는 데가 있는데 그렇죠. 대부업체가 예. 그렇고 그다음에 국채은행들 뭐 저기 그 IBK라든지 이런 데는 실적이 많이 나면 그때는 뭐 저기 그 국정감사에 불려 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이 깨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나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두 종목 일단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고 지주사 중에서는 혹시 꼽아본다면 조금 더 위에 있어 보이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지방은행 지주사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 제주은행은 핫하죠. 네. 계속 M&A 얘기 나오고 시작하면서 움직이는데 별 관심 우리는 M&A 안 하겠다라는 쪽인데도 지방은행 쪽을 한번 일단 찾아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네. 자꾸 부동산 쪽에 손을 대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뭐 탄력 면에서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쪽을 좀 보는 거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개장까지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에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코스피는 현재 0.4% 정도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네요. 13포인트 정도 올라서 2971선 까지 회복한 상황에서 개장.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